후보자님, 여러 가지 많은 질의를 좀 받으시는데 국민들께서 오해를 좀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면 국민들께서 하시지 않도록 여러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후보자님, 지금 로펌 같은 경우가 있는데 세계하고 경쟁을 하고 있지요.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통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세계와의 경쟁에서 어떻습니까? 우리 로펌들이 디펜스를 하거나 아니면 또 우리 기업이 해외로 나간다고 할때 지금 현재 로펌의 위치가 어떻습니까? 다른 세계 미국이나 유럽의 나라들보다 우리가 경쟁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그러한 국제적인 무대에서 하기에는 아직도 좀 발전되어야 할 부분이 많지 않나. 이거는 일반적인 우리나라의 법률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이고 개괄적인 평가입니다. 짧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주로 김앤장에 가신 거를 지금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시고 고액연봉 지적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가셔가지고 외국 기업을 상대로 해서 주로 활동을 하셨는데 하셨던 일들이 공공적 성격이었습니까? 아니면 사적 영역에서 예를 든다고 한다면 로펌의 이익 창출을 위해서 주로 하셨는지 아니면 국가의 일, 국가의 통상이라든가 기업의 유치, 일자리 창출 이런 것들에 주로 포커스를 어느 쪽에 포커스를 맞추셨습니까? 저희가 하는 일들은 주로 그런 일자리 창출과 외국인 투자 유치, 또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 진출, 이것과 관련된 일들이었습니다. 자료 좀 올려주세요. 네, 이 자료를 화면에서 좀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마치 후보자께서 축제를 하신 것처럼 이렇게 말씀도 좀 하시고 이러시는데 이건 우리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좀 보고를 드려야 될 듯합니다. 후보자께서 2014년도 인사청문회에 들어오셨을 때에 부동산을 살고 계신 집을 당시 공시지가로 평가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약 14억 정도 평가를 하셨고요. 지금 2022년에 와서 보니까 이 평가 금액이 26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최초에 원래 3억 8천에 원가가 3억 8천입니다. 그래서 26억 8천이 됐는데 이 부분은 후보자가 어찌 한게 아닙니다. 땅값이 올라가서 자연 증가분이에요. 그런데 전체 82억의 자산 중에서 그냥 26억이 그냥 부동산 정책 실패로 해가지고 올라갔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예금이 25억 정도가 늘어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 늘어난 걸 봐보면, 25억이 2012년에 후보자님께서 현금 자산으로 예금으로 신고를 하셨는데, 10년 뒤에 51억을 신고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무역협회장을 하시면서 15억 8천만 원 정도 급여를 받으신 거예요. 또 퇴직금 받으시고, 김앤장에 가셔가지고 한 19억 8천 정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S오일에 가서 8천만 원 정도 받으셔서 36억 정도의 10년간 수익이 있었고요. 사모님께서 그림 판매한 게 1억 정도가 됐고,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은 게 3억이 돼서 총 10년간 늘어난 게 40억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떤 부당이득이 없이 노동의 대가이거나 아니면 상속으로 늘어났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그리고 또 기타 현금 자산으로 늘어난 게약 3억 정도 됩니다. 골프 회원권이거나 아니면 헬스 회원권 같은 걸좀 사셨는데 여기에서 보면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예금이 늘어난 것은 25억에서 51억 정도가 늘어나 51억 정도 수입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증감분이 약 3, 전체 자산에서는 10년 동안 30억 정도의 증가가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10억 정도를 그러면 생활비로 쓰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한 30억 정도 증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올려주세요. 이거는 그러면 우리 야당 의원님들 자꾸 얘기하시는데 과연 자문료 같은 경우가 과연 다른 분보다 많이 받았을까 하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한덕수 후보자는 약 연봉이 자문료에서 한 8천만 원 정도를 이렇게 받으셨고요. 서훈 전 안보실장 같은 경우는 월 1천만 원 받아서 1억 2천 정도 받았습니다. 송영무 전 장관 같은 게 자문료가 9천만 원이어서 총리를 지낸 후보자로서 봤었을 때 비교적 다른 후보자보다 적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 다음 자료를 올려주세요. 연봉과 관련된 겁니다. 우리 후보자님께서 4억 8천 정도 연봉을 받으셨는데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3억 4천 정도 받았고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도 3억 6천입니다. 한 분은 검찰총장이고 한 분은 해군참모총장입니다. 우리 후보자는 4억 8천으로 총리 후보자로서 받으신 겁니다. 자문료도 또 연봉도 결코 다른 후보자들에 비해서 그렇게 축제를 하거나 무슨 나쁜 공직에 다른 방법을 이용을 해서 공직의 힘을 이용을 해서 돈을 버신 게 아니고 다 비슷하십니다. 후보자님 지금 이러한 그 많이 받아서 세금 많이 내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익에 기여한 것도 충분히 하셨다고 자부하시지요? 예, 자부합니다. 아까 말씀 중에 어느 후배한테도 전화 한 통 안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후보자님의 인품에 비추어 봤을 때 아주 적절한 답변을 이렇게 하신 거 아닌가 개인적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월 뭐 5천, 6천 받는 연 5, 6천 받는 그런 국민도 계신데 이게 5억 가까운 급여가 많다라고 하는 국민적 정서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선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높은 그러한 수준의 봉급을 받았다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분들하고 비교했었을 때에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는 평가를 드리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뭐 그렇게 지나치게 많이 받았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그거는 분명히 높은 수준의 봉급인 거고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